최악의 맛 종목 볼 건데 이번 최악의 맛은 이제 급락했다기보다는 급등락을 했어요. 급등락. 좀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온 종목 양지사입니다. 양지사도 뭐 주식 안 하시는 분께도 어느 정도 익숙하실 수 있는데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께는 꽤나 익숙한 종목이죠.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다이어리 등 노트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다이어리와 노트류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약간 사양산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이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제 양지사의 실적을 보시면 뭐 엄청 나쁜 건 아닌데 다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한 매출을 계속 냅니다. 당연하죠. 뭐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겠지만 하나 쓰시는 분이 10개 쓰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쓰는 사람이 쓰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오히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런 업체는 약간 사양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 자체의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디지털이 보급화되면서 이제 성장 정체가 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떠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급등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품절주기 때문이에요. 품절주는 보통 발행 주식수가 적은 종목일 수도 있고 발행 주식수가 적은 게 아니면 대주주가 물량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적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품절주가 되면 작은 매수, 조금만 사도 주가가 훅 올라갑니다. 조금 팔면 훅 떨어지고. 실제로 양지사의 현재가를 보면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얇아요. 얇다는 건. 조금만 사도 급등, 조금만 팔아도 급락.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력 수급이 유입될 수 있죠. 인위적으로 주가 끌어올리고 개미들 꼬드겨서 팔고.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품절주의 급등락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양지사가 이번 주에 변동성이 엄청 컸죠. 아무 모멘텀은 없어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사면 급등, 팔면 급락. 이런 패턴을 예측해서 한다? 내가 진짜 투자에 고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안 돼요. 대부분 들어가서 당합니다. 한 번 먹잖아요? 다음 들어갈 때 당할 거예요. 두 번 먹잖아요? 세 번째 들어갈 때 더 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매매를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우선주도 이제 품절주 비슷하게 움직여요.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스펙주 마찬가지. 발행 주식수가 적어요. 조금만 사면 급등, 조금만 팔면 급락. 이런 종목이 이제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좀 피해서 매매하자. 특히 지금 시장이 막 계속 막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낙폭과대 성장주 이런 종목 사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리스크가 큰 종목에 목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품절주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